정규군의 기습작전 덕에 모덴의 두 번째 쿠데타는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눈부신 기여를 올린 마르코와 타마는 원래 제대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각지의 모덴군 장당들을 모두 소탕하지 못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임무는 계속되었죠. 한편 역시나 크게 한몫했던 스페로우즈는 갑자기 사라진 모덴 원수의 추적과 동시에 최근 일어나는 괴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외계에서 온 물체가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발견돼 수차례 연구팀이 파견됐지만 그들 모두 죽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갈라파고스 부근의 한 섬에서 미확인된 핵실험이 몇 차례 감지됐고 이 섬을 지나던 배들은 돌연변이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전에 없던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도는 가운데 참모본부는 즉각 작전 투입 명령을 하달합니다. 우선 이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어느 섬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곳에 퍼져있는 잔해들을 봤을 때 핵실험은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많이 진행되었고 방사능의 영향에 거대화한 걸로 보이는 돌연변이 생물체들이 공격해옵니다. 또한 섬의 숲과 해저로 들어서자 더욱 많은 변형 생물체들이 섬의 주인이 돼 있었죠. 그 중에서도 대형 해파리를 잡아먹는 거대곰치에게서 뜻밖의 것을 포착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사육되고 있었으며 목줄에는 선명한 M자가 박혀있던 것이었죠. 모덴군의 개입은 분명해졌습니다. 역시나 마르코 일행이 변종생물체 소굴에서 빠져나오자 모덴군에 의해 고정포대가 설치된 초거대 생물병기 휴지 허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곰치들과 달리 이 녀석은 통제불능 상태처럼 보였고 정규군의 무력 앞에 겨우 안정을 되찾습니다. 갈라파고스를 떠난 마르코 일행은 예정대로 러시아에 도착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좀비화돼버린 민간인들이 어슬렁거리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외계물체 소식을 입수한 모덴군들도 등장했죠. 감염과 치유를 반복하며 전진한 정규군은 다행히도 모덴군을 제치고 외계물체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해당 물체에서 인간형 외계인 모노아이들이 나타나 정규군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죠. 그렇지만 마르코 일행이 외계인을 처음 접한 것도 아닌지라 의연하게 이들을 제압해주자 바닥에 심어져 있던 모노아이의 우주선이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당 우주선은 앞선 수많은 민간인과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좀비화의 원인으로 추정되기에 정규군은 서둘러 우주선을 박살내버리고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번 에시네로를 파괴한 정규군 슬러그노이드에 감명받은 모덴군이 이곳 비밀공장에서 자신들의 신식병기를 개발 중이란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마르코 일행은 먼저 해저를 통해 잠입을 시도합니다. 물론 기민한 모덴이 미리 배치해둔 많은 병력이 이들을 방해됐으나 수준 전용 슬러그 마리너의 도움을 빌려 간신히 공장 내부 진입에 성공합니다. 예상대로 공장 곳곳에서 신식병기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고 바로 그 순간 양반 못될 모덴군이 레벨 아머를 탑승한 채 등장해줍니다. 그러나 모덴군은 어디까지나 모덴군. 여느 때와 같이 쉽게 파괴한 뒤 공장 중심부로 향합니다. 우리의 요원들이 공장 중심부에 당도하자 이들을 막아선 건 공장을 경호하기 위해 배치된 거대 로봇 주피터 킹이었죠. 정규군에게 하도당했던 모덴이 주피터킹의 몸체 부분을 아예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무장해두었지만 정규군은 이내 핵융합 발전기가 장착된 머리 부분은 무장이 덜 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곤 집중공략을 통해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은 반란군이 또다시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 의심되는 멕시코의 한 유적지. 마르코 일행은 평소처럼 반란군을 무찌르며 나아가던 도중 도리어 이들을 향해 도망쳐오는 겁먹은 모덴군 병사들을 마주칩니다. 그들이 뛰쳐나왔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실험이 잘못된 건지 오히려 모덴 장병들이 괴식물 매니터에게 살해당해 있었죠. 게다가 유적 지하엔 산성 액체를 내뿜으며 공격해대는 거대 달팽이와 유충들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요상한 생명체들과 싸워나가던 정규군은 우연히 이상한 길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자포네즈라는 희한한 사람들과 뜻밖의 조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어난 전쟁의 생존자로 보이는 이들은 이곳에 숨어들어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탓일까
이 친구들은 아직도 전쟁 중인 거라 착각했는지 정규군을 보자 겁없이 먼저 공격을 해댑니다. 덕분에 몰살당하고 말지만 아무튼 이들이 만들어 놓은 통로를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자 해당 유적을 수호하는 수수께끼의 존재 솔데루크가 정규군을 발견합니다. 유적이 파헤쳐진 분노에 이성을 잃은 고대의 존재는 정규군이고 뭐고 막무가내로 공격해댑니다. 이에 주인공들도 하는 수 없이 응전하게 되고 유일하게 총알이 먹히는 이마를 향해 집중포화를 시작하자 태양석이 깨져버리곤 그의 분노도 사그라집니다. 변이생물의 외계인의 거대 로봇에 이어 베일에 쌓인 고대 수호자까지 때려준 정규군에게 드디어 미션다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알래스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사일 여러 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외관엔 모덴의 마크까지. 이번엔 공습작전으로 돌입합니다. 공중루트를 통해 평소보다 빠르게 미션지에 가까워가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이 요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바로 알레노닐 중사. 잠깐, 지난번에 죽지 않았냐고요? 정황은 이랬습니다. 2차 쿠데타 진압작전 당시 알레는 기지방어 임무에 실패하곤 분명히 범고래에게 먹혀버렸죠. 허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한 생존 본능과 불사의 육체를 토대로 놀랍게도 내부에서부터 고래를 찢어발기며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규군 역시 반가운 마음을 한껏 담아 때려주고 넘어가 미사일 사일로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모덴이 지난번과 똑같이 하이도에 탑승한 채 출연해주는데 당연히 마르코 일행은 옛 기억을 떠올려 똑같이 격추하는데 성공합니다. 가 아니라 드디어 잡았다 생각한 모덴은 놀랍게도 그로 변장한 마즈피플이었습니다. 사실 모덴은 지난번 마즈피플의 배신을 겪은 후 이들의 공격을 대비해 1인승 우주선 아스트로 슬러그를 개발해냈고 우주로 쏘아올릴 미사일까지 정성스레 만들어두었죠. 그러나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미사일의 존재를 알아챈 이 화성인들은 미리 모덴을 포획한 뒤 모덴으로 변장해 잠입해 있던 것이었고 정체가 탄로나버리자 우리의 에릭까지 납치한 채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동료와 수장이 외계인에게 끌려가버린 정규군과 모덴군은 또다시 합심, 지구연합을 결성해 마즈피플 추격 및 인질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수많은 모덴군의 희생과 도움으로 라그네임을 따라잡고 내부까지 진입한 마르코와 타마는 에리를 찾던 도중 우연히 모덴 원수를 먼저 구출해준 뒤 그가 가리키는 곳을 향합니다. 모덴의 손가락을 따라가자 마즈피플들의 거대한 그림자 루츠마즈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 생각 외로 화성인들의 대장은 약했고 주인공들은 말 그대로 루츠마즈의 대가리를 터뜨려버립니다. 그러자 루츠마즈가 제어하던 라그네임까지 자연스레 붕괴되기 시작하고 서둘러 에리를 찾아 나선 주인공들 앞에 에리, 아니 클론 에리들이 출몰합니다. 이미 정규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알고 있었던 마즈피플들은 에리를 납치해 자신들의 체액을 토대로 클론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러나 클론은 클론일 뿐 마르코와 다마는 마침내 진짜 에리를 구출해내고 라그네임이 폭발하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즈피플의 심장이 이대로 당해줄 리 있나. 어디선가 루츠마즈가 괴기한 웃음소리를 동반하며 메탈 슬러그를 잡아챕니다. 최종보스답게 루츠마즈는 최후의 최후까지도 요원들을 곤욕에 빠뜨리지만 끝없는 총칼 세례에 진짜로 대가리가 터져버리곤 요원들을 놓아줍니다. 메탈 슬러그의 도움으로 우주로부터의 추락에서 목숨을 부지한 마르코 일행. 지칠 대로 지쳐 보이던 타마는 더 이상 사용할 날이 오질 않길 바랬던 마음인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껏 가진 고난을 함께 겪어온 소중한 권총을 바다에 던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